평창의 한 농로가 장마철이면 물이 가득 차 마치 수영장처럼 변합니다. 주변 밭에 성토를 하면서 배수로를 막았기 때문인데 평창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후 확인까지 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.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. 비가 내리는 날 평창의 한 마을, 하천 제방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성인 여성의 허리춤까지 물이 들어차 마치 수영장을 방불케 합니다. 내리막과 낮은 오르막이 있는 U자형 도로인데 양옆에 1.5m 높이로 축대를 쌓아 욕조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. 게다가 밭에 성토를 하면서 제방 옆 배수로까지 덮어 장마철이면 빗물이 도로로 넘치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올때 막히기도 하고 뭐 조금 올때 막히기도 해가지고 침수하는 일이 뭐 빈번했습니다. 하루 먼 길로 돌아다녀야 했거든요. 지금 한 거의 7년 동안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. 이에 대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확인까지 했지만 이후에도 수년째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원상복구 조치로 배수로를 덮은 흙을 걷어냈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존 배수로보다 1에서 2m가량 높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. 또 하천을 무단점유해 만든 밭 진입로는 빗물을 도로로 모이게 하는 물길이 되고 있습니다. 평창군은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 이후 또다시 불법점유가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조치에 나섰습니다. 4년, 5년이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그 조치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현수막도 저희가 붙여놨는데 6월 말까지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안 하는 건 이제 행정집행을 다 집행을 하려고. 자칫 재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하천 무단점유가 반복되면서 장마철마다 물바다가 된 도로를 건너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.